티파니 아게 획사와 계약 안 해. 영원히 소녀시대이고 싶다. 소녀시대 티파니가 미국 진출을 앞두고 활동 계획을 전했다. 27일 미국 매거진 페이퍼에는 티파니의 인터뷰와 화보가 실렸다. 해당 매체는 티파니는 국제적 팝 슈퍼스타라고 소개했으며 미국 활동을 날리는 솔로 앨범 Over My Skin이 오는 28일 발매된다고 알렸다. 티파니는 수년 동안 연기를 하고 싶었다. 팬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을 때까지는 시작하고 싶지 않았고 그것이 내가 연기 학교에 가기로 결정한 이유다라며 나는 내가 평생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해왔던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와 잘 맞는 역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연기 학교만큼 스튜디오도 자주 갈 것이다. 음악이 더 빨리 발전하는 것 같다. 압박이 없으니 더 재미있는 것 같다라며 연기와 음악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 새 앨범 Over My Skin에 대해서는 가사만 읽으면 성적인 노래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놔라? 난 내 안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이건 누구에 대한 것도 아닌 나에 대한 준비야. 난 너무 행복해라고 말하는 노래다라고 설명했다. 티파니는 내가 10년간 해온 작업들이 온라인 상에 나타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난 그것들을 능가하고 싶었다라며 각오를 전했다. 특히 SM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는 건 내가 했던 일 중 가장 훌륭하고 교육적이고 치열한 일들이었다. 난 SM을 사랑한다고 털어놓는가 하면 난 아시아 연예 기획사와는 계약하지 않을 것이다. 규칙이 얼마나 엄격한지 알고 있고 영원히 소녀시대 한 부분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박은 하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다. 이어 우리는 믿음이 있다. 우리는 약 13년 이상을 함께 했다. 우리가 새롭고 놀라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뭉칠 것이다. 솔로 활동을 할 때도 일단 이렇게 하다가 다시 모이자라고 했다고 설명하며 소녀시대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SM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마무리 짓고 미국으로 떠난 티파니는 미국 패러다임 탤런트 에이전시와 손잡고 새로운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티파니는 새롭게 결정된 미국 활동명인 티파니 영이란 이름으로 오는 28일 새 앨범 Over My Skin을 발매할 계획이다.